여기 한번 보실까요?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낸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.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 한번 보실까요? afternoon이 오후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? 이 글씨를 가지고 단어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96년도에, 2016년도에 우연히 인터넷, 유튜브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디자이너가 있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보니까, 괜찮은 거야. 아까 보셨을 때 그림 사전이죠. 그건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? 철자를 가지고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타이포셔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정말 탁월한 시각학습자입니다. 제가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요즘 감각적으로 표현해낸 거 있죠? 이게 다 다문화 학생의 작품이에요. 보실까요? 거침없이 표현해냅니다, 얘가. 이건 여기 붙이기도 합니다. 보세요, 애니멀. 거침없이 표현하죠? 여러 학생들 작품입니다만 이것도 보세요. 그냥 딱 M자 그냥 아파트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. Around 이거 보세요. 어떻습니까? 천재성이 엿보이지 않나요? 얜 디자인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타이포그래퍼로서의 굉장한 소지가 있는 거죠. 얼른 바로 이제 이 아이가 스타가 되어 버렸어요. 그전에는 이 아이가 천덕꾸러기, 천호 중에 천덕꾸러기, 뭐 각종 사안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런 아이였어. 근데 이일 이후로 애가 성적이 그 이듬해 평균이 40점이 올라요. 2학년 올라가서. 결국 화두가 무엇이냐?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화두. 네, 자존감이다. 뒤로 가. 공유하면 어떻게 하냐? 요건가? 어떻게? 그럴리가? 여기 맞는데? 어디 갔지? 네, 됐다. 아, 네. 얘들, 아, 참. 아직.